안녕하세요.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오늘은 토종벌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토종벌의 그 벌통에 좀 개미가 많이 달라들죠. 얼마 전에 우리 그 벌 분양해가지고 가신 분은 잠시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개미가 한 통을 완전히 그 점령해가지고 망가졌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지금이 한창 개미가 이제 그 득실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장마철 시작되면서 개미가 최고 왕성해지는 시기인데, 이때 아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요 화면을 바꿔서. 예. 그래서 그 내가 그전에도 영상에 여러 번 올렸는데, 개미 퇴치하는 방법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개미를 제거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모든 그 벌통을 다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쳐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계량통을 놓는, 근데 이제 인공 분봉을 하면서 옮기고 대박으로 옮기고 계량 벌통을 이제 다른 데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굴이 있어 보이시죠? 굴이 있어. 예. 이렇게 여기가 높이가 한 70-80cm, 예, 70-80cm 정도 되겠네,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자대를 만들어서 쓰시면 여러 가지가 아주 유리합니다. 우선 미리 좀 많이 만들어서 쭉 꼽아 놓으면 갑자기 막 분봉이 여러 통이 나오고 할 때도 아주 편리하고 좋고.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손으로 잡아 당겨도 꼼짝도 안 합니다, 이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아마 뭐 태풍이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꼭 묶기만 하면 이거 자대가 뭐 빠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구리스를 요래 발라 놓으면 개미가 거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미로부터는 뭐 거의 안전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꺼비나 뭐 개구리 이런 거한테 벌이 잡아먹히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대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개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받침대를 만들어서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바닥에 뭐 부록이나 이런 걸 놓고 이래 이제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파리약 알약 그 좁쌀같이 작은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뭐 파워킬이라든가 뭔가 이러면 좀 헷갈리는데, 예, 그거를 바닥에 이제 개미 그 집이 있으면 그걸 날씨 좋은 날 비 오는 날은 그게 녹아서 땅에 바로 녹으니까 날씨 좋은 날 개미 주변으로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러면 그 개미들이 싹 물고 갑니다. 물고 가서 저 집에 막 물고 들어가서 몰살해요, 몰살. 근데 혹시나 이게 벌이 이제 벌은 원래 그게 벌에도 강한 건데 그 독성이 강한 건데 그래도 벌은 땅에는 안에서 잘 뭐 앉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좀 주변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그렇게 개미를 또 웬만큼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개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게 뭐, 말씀 뭐더 전해드릴 거 있나? 아, 오늘은 또 요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또 영상,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그때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